쫀득쫀득해지면서 그렇지. 맛이 좋아요. 괜찮네요. 식감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안 해보셨죠? 네. 찹쌀 조금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충분히 불려서 하시면 먹기 좋아요. 아까 주부님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현미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혹시 식이섬유가 그렇죠. 많아서? 맞습니다.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살이 빠진다는 뜻이잖아요. 네. 다른 걸 먹었을 때보다 훨씬 포만감이 더 느껴져요. 흰쌀밥보다는 훨씬 배가 덜 고파지고 천천히 고파집니다. 그러니까 덜 먹을 수가 있어서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으로 드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생으로 먹는 거는 어떻습니까? 뭐 그건 팔자입니다. 좋아하는 대로 드시는 거예요. 팔자. 그 대신 이 껍질이 조금 더 붙어있는 이 현미들을 먹으면 가스가 좀 더 나와요. 근데 해가 될 건? 예, 해가 되는 건 없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가스가 좀 나오니까 약간 창피할 수는 있는데 네.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게 절대로 생리적인 현상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먹으면 안 되겠네. 와이프가 가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고, 지난번부터 아주. 가스가 많이 나오면 대장 쪽에도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대장이 좋은 거죠. 오히려 반대로. 그럼요. 이 안에는 훨씬 식이섬유가 많아요, 껍질에. 예. 그래서 그걸 많이 먹게 되면 변이 훨씬 빨리 커져요. 양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변을 보고 싶은 느낌도 많아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간 나쁜 성분이 장 점막에 오래 다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암도 생기고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생기는데 예. 빨리빨리 배변을 하면 다 있는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하는 이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대장암까지 예방하는 효과. 여러분들이 그걸 드시면 종합 비타민제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현미가 몸에 좋은 거는 이제 뭐 얘기 들어서도 알겠지만 마트에 가면 말이죠. 저는 혼자 살아서 알지만 백미보다 비싸요, 현미가. 두 배 정도 가격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정을 덜 하니까 좀 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역시. 예.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현미가 몸에 좋다는 걸 많이들 아시고 많이들 찾으세요. 예. 그런데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아무래도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좀 비싸진 게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쌀에 영양분이 많이 있어요, 현미에. 예. 많이 남아있고 그 배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힘든 거예요, 유지가. 아. 예, 그래서 유지비가. 상하는군요. 네, 금방 상하는 거죠. 그래서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특히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현미가, 기능성 현미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식감이 안 좋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들 보완된 것들, 예. 소화 잘 시킬 수 있는 것들, 또 그러기 위해서 이 현미를 효소로 또 도정하는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네. 기능성 현미들이 많이 나와서 현미의 가격은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그거 샀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샀어요. 우리 장선주 군님은 몇 번 나오시면 이제 예. 오한진 박사 옆에 안 계신데 말씀도 잘하시네. 예. 네. 근데 저는 제가 금속지감이라고 네. 예전에는 그 아들이 오랜만에 이제 뭐 유학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예. 뭐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는 아들이 오면 예. 엄마가 흰쌀밥을 어떻게든지 하얀 쌀밥을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방금 만든. 또 우리 그거 먹고 너무 맛있게 먹고 잘 커왔어요. 근데 그러네. 요즘 너무 구박을 해, 흰쌀밥을. 그러네. 근데 흰쌀밥이 실제로 이렇게 몸에 해롭습니까? 아니, 해롭지는 않죠. 응. 현미보다 조금 영양이 모자란다는 거지 흰쌀이 반드시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전 세계 인종 중에 쌀밥을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을 구분해보면 네. 쌀밥을 먹는 사람들이 훨씬 체격이 조금 덜 살이 찐 체격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좀 호리호리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아. 쌀을 먹자. 밀가루보다는 쌀이 낫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흰쌀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걸 먹으려면 현미를 좀 드시라 이거예요. 저도 참 현미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영화 찍을 때는 맨 저런 것만 줬거든요, 마님이. 그러니까 마님이 나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야. 그렇게 영화
깜깜한 먹였어요. 저걸 늘 저렇게 담아주셨다고 산처럼. 많이 미보고 싶네.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권양하려고. 지는 마님밖에 없군요. 아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머슴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머슴밥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머슴밥이 이제 건강에